그리고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넘길게요. 일단 처음 부분 여기. 여기가 이제 아이디어 두 개 딱 제시한 거죠. 하고 두 번 하고 새로운 거 여기에 이제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요. 요 부분 뭔가 좀 종지감이 약하죠. 여기서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약간 일반적인.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텅 빈 옥타브를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고 가야 되죠. 여기서 주의할 게 텍스처의 대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게 종지하지 말고 가볍게 하고요. 여기서 크게 밑에서 오게. 무슨 느낌이 아시죠?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는 이 곡이 너무 기교적이다. 리스트의 곡을 예로 들게요. 리스트의 곡이 어떨 때는 굉장히 뭔가 좀 기교적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들으면요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악이 기교가 복잡하고 이러려면요 음악적으로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보는데 처음에 이제 악당이 나와요. 시작부터 갑자기 막 타노스가 나와가지고 다 때려 눕혀. 그러면은 뭔가 막 산만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진행이 되고 앞에 막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다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어벤져스까지 딱 가가지고 엔드게임까지 딱 가야 우주가 와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빡빡 이런 게 다 이제 아, 이 정도 했으니까 납득이 가는 거지. 이 부분은 지금 비약이 심하다고 하죠. 비약이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어려운 기교가 필요하려면은 조금 더 음악이 복잡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이 곡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화음이 너무 반복돼요. 그래서 음악이 머물러 있어요 지금. 지금 음악이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위에 음역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밑에 분위기는 계속 일정한데 위만 이렇게 막 계속 바뀌니까 음악은 진행이 안 되는데 뭔가 좀 산만하다 그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도 좋아요. 어려운 곡 만들 수 있죠.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쇼맨십 있는 곡 있으면은 좋잖아요. 근데 아, 이 정도면은 이런 기교가 있을만하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음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피규레이션이라고 하죠. 피아니스틱한 느낌은 되게 좋거든요. 좋은 부분이 보여요. 음영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성음악을 쓰는 거잖아요. 조성음악이라는 건 예상이 되는 음악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긴가요? 여기? 여기?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조성음악이거든요, 여러분. 조성음악이라는 건요, 음악의 앞으로 가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이게 조성음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
다이나믹하지 않다.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머무르면 안 돼. 물론 머무는 음악도 있지만 그런 걸 지금 쓰고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악이 가야 된다. 지금 앞에 시작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시작은 100점. 시작은 100점인데 이제 그 뒤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고민이죠. 근데 이 뒤로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이제 1주제를 썼으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소나타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만드세요, 미리. 음악은요.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먼저 쓰고 여기를 쓴 다음에 이걸 붙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음악을 쭉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선율을 썼고 두 번째 목표점이 있으니까 이 목표로 보내는 연습을 해야 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는 점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점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학교 가면은 매번 점심 고민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이 주제를 설정을 안 해놨으니까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갈 길을 잃었어요. 내가 어디로 보낼지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컴포지션 있잖아요, 작곡이. 구성이란 말이죠. 구성을 좀 미리 이렇게 짜놓고 다시 한번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